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의 조작과 함께 제대로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포브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방사능이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 미친 세 가지 변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2008년 이래 일본 원숭이들을 연구해온 야생 수의학자에 따르면 일본 원숭이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 멜트다운이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 출생한 새끼 원숭이들에게서 방사능 피폭과 연관된 영향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하야마 교수는 후쿠시마에서 농작물 보호를 위해 원숭이 개체수 조절 목적으로 사냥된 원숭이들의 시신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연간 2만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사냥당한다고 합니다. 하야마 교수는 이미 원숭이들을 연구해왔었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으로 원숭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야마 교수의 발견은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 리포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멜트다운 낙진이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일본 원숭이들은 2011년 3월 이전 동일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들보다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방사능에 피폭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이 신장 대비 몸무게가 덜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고 몸이 작아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란 삼각형은 후쿠시마 사태 이전에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의 키와 몸무게입니다. 표에서 보이는 빨간 점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태어난 새끼 원숭이들의 키와 몸무게입니다. 표로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 원숭이들의 몸집이 전반적으로 작아졌지만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발 시 어머니 태중에서 방사능에 피폭된 배와 태아들은 저체중이었고 두뇌가 적절히 발육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보였습니다. 즉 머리 크기가 작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이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라며 하야마 교수는 말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파란 삼각형은 후쿠시마 사태 이전 원숭이 태아들의 신장 대비 머리 크기이고 빨간 동그라미는 후쿠시마 사태 후 새끼 원숭이 태아들의 신장 대비 머리 크기입니다. 이 역시 표로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에게서 모든 종류의 혈구,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혈액 성분에 생성하는 골수 세포들 수가 감소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숭이들에게서 분명히 혈구 숫자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야마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에게서 백혈구 숫자와 근육에서 발견된 방사능 색슘 농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실제 이는 체르노빌 어린이들에게서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일본의 원숭이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동식물들이 방사능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거의 모든 동식물이 먹는 인간에게는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작아진 몸, 작아진 머리, 빈혈 등의 현상이 흔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방사능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의 취업이나 유학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작업원 내부 피폭, 마스크의 일부가 변형, 방사성 물질 들이마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면 도쿄전력은 1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폐로 작업에서 협력업체 20대 남성 근로자가 이달 13일에 미량의 내부 피폭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50년간의 피폭량은 0.38mS로 남성의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남성은 13일 오전 프로세스 주 건물이라 불리우는 시설의 1층 바닥에 뿌려진 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전면 마스크의 일부가 변형됐고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매우 짧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마스크의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방사능이 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마스크의 변형으로 방사능 물질을 흡입까지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에 있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미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구 인류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